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그 절수는 많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봉독하지는 않고요. 5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고, 본문의 말씀은 이 전체 4장 16절에서 5장 32절까지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4장 16절에서 5장 32절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그러니까 아담을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곱 번째 라멕이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야기를 좀 해갈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 족보의 내용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흥미롭죠?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한쪽의 족보와 또 다른 족보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치 이두 족보는 같은 핏줄에서 나왔지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 가인을 아담의 족보에 넣지 않아요. 흥미롭습니다. 셋을 아담의 족보에 넣어요. 그래서 이두 족보가 다른 길로 향하고 있고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원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암시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후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과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제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 사단의 후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 의 사람들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씨를 더럽히려고 하던 사단의 계계가 있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다 세상 가운데 위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사실 그 노력의 결과로 아벨이 죽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게 사실 첫 살인이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공격하고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태에서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에 대항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이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느냐를 보면, 가인의 족보가 하는 행동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행동이 결국 이 세상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와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니 가인이 몹시 분내며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증거해 주는 분, 나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받아들였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자 마음속에 불붙듯이 분노가 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제물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위대한 존재라는 걸 검증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건데? 제가 추석 때 상주에 갔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보면 다사에서 이제 칠곡으로 넘어오는 길에 보면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큰 글자로 이렇게 쓰였어요. 소원 성취, 모든 질병 치유, 기도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가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라는 존재가 더 부각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춰지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높아질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후손들은 뭔가 거창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야발은 가죽을 치는 자고, 유발은 수군과 통솔을 부르는 사람이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집단은, 이 족보의 집단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재능과 업적과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집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족보의 모습을 보면, 아담의 후손,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식을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끝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런 뭔가 내 자신의 업적이나 재능이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업적에 치중되어져 있어요. 왜 업적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뭐 별거 없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업적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느낌 알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업적을 주장하기가 수월해져요. 내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수월해져요. 한국에서 이제 보면 신기하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분들의 직업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자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말 가운데 아주 묻어 있어요. 제가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건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헤일리의 외할아버님이 아내의 외할아버님이 이제 특정한 날만 되면 자신 또래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도미노 게임을 하셨어요. 이게 도미노 게임이라는 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도미노 아시죠? 그런 걸 이제 세워놓고 이제 잘 만들어 놓고 이제 탁 치면 이렇게 쭉 넘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외할아버님을 방문했는데, 그 도미노 게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소개도 해주시고, 뭐 이름을 이야기해주시고, 이렇게 뭐 저도 소개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뭐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중에 몇몇 분들은 뭐 한국 전쟁에 참여했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신 다음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저분들은 그러면 뭐 하시는 분들이시냐 하니까, 판사다.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문화 안에서는, 제가 익숙했던 문화 안에서는, 보통 우리는 판사라는 말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전혀 자신들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한국에 좋은 문화가 있고 또 미국에 나쁜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제 자신도 느끼는 거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업적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일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그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냥 그 사람이 그걸로 전부인 겁니다. 직분이라는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직분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라멕이요. 7대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7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멕이 7대손인 라멕이 그에게 할당된 말씀이 좀더 많이 있습니다. 라멕의 삶의 태도가 결국 이 족보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들 보면 라멕은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라멕이 자기가 이제 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축제를 벌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이걸 기록한 건데 아내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군가 날좀 아프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누가 나를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뜩하죠. 근데 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냈어요. 혹은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받은 거에 몇 배를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라멕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족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뭐한 형제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결국 당한 만큼만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복수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수하되 더 아프게, 더 고통스럽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도우십니다. 마치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가인의 족보의 또 다른 마지막 특징은 라멕이 노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자기의 선조죠.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해치면 벌이 7배일진데 나를 라멕인 나를 누가 치면 77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가인이 애타롭게 빌었어요.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치면 그 벌이 7배라서 다른 사람이 널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어요. 심판을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들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지어가면서도 나한테는 어떤 불이익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독이 될때 은혜를 멈추실 때가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통을 겪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허락하실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 잘안 하겠죠? 근데 별로 안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거짓말의 고통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너희가 고통받아야 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혹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게 하겠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세요. 관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에 속해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살고 뭔가 화려하게 살아요. 세상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묻잖아요. 니들은 무슨 재미로 사니?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하지, 나이트클럽도 안 가지. 니들은 뭔 재미로 사니? 이들은 잔치 벌이고 즐겁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아요. 화려하게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계보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째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들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지칭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하와가 이 모든 고통을 겪고 나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 셋의 아들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신, 조물주,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원자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셋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에노스가 또 다른 사람을 낳고, 미알랄렛을 낳고, 야렛을 낳고, 또 게난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다가 그들은 읽어보면, 아담의 계보를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합니다.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고, 어떤 업적을 가졌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행하더니. 제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삶을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요. 삶을 굉장히 거창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짧은 인생에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의 삶의 목표는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실질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이라는 삶을 이 에녹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최고의 복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만한 것을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건지, 뭐 헌금을 이만큼 해서 드리고 전도를 이만큼 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결과고요.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내가 했던 모든 업적은 나의 의가 돼요. 하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냥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똑같아집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다. 그러면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으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스스로 뭔가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내가 남들보다 못하니까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다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업적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중심성에 갇혀 살아가고 거기서 멀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이유가 모세가 출애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제 송아지 그 황금 상을 이제 만들잖아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다고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은총을 내가 주님 안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백성이 목이 뻣뻣해. 하나님은 동행하는데 백성이 동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녹을 통해서 도대체 진짜 복받은 인생이 뭐냐라는 걸 모세가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너희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문제는 너희는 나와 함께 있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 택한 자들에게 항상 함께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볼 때, 어떨 때 이제 자란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제가 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집의 방 안에 아주 멋진 이제 그림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그 그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거나 내가 뭔가 간절히 필요할 때그 문을, 그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명화를 쳐다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방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방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문제 해결되면 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방 안에서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도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존재로 여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권면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건 결국 그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동행은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얘기해줘.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나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이 동행은 그런 개념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존귀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뭐 지식이 늘어난단 말이 아닐 겁니다. 정보가 늘어난단 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뭔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과 맞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두도 못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어떨 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멀어지고 싶기도 한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한다. 이거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존재가 되겠죠. 제가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역사에 업적을 남기는 데세 가지가 필요하다. 재능, 열정, 그리고 환경.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환경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는 역사 가운데 너무나 흔합니다. 김옥균 씨 아시나요? 갑신정변을 일으키시고 3일 천하를 누리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환경을 때를 잘못 태어났어요. 그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셨거든요. 조선을 굉장히 개화시키고 근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때를 잘못하고 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것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다가 살면 돼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뭘 자꾸 큰걸 하려고 그래요. 내 주변에서 할수 있는 것들 조금 조금씩 하시면 돼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은 속옷도 만들고 통소도 만들고 구리로 뭐 만들고 막 화려하잖아. 야,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내버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사니? 뭐 하루 일생 하루하루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 초라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저 그게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냥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 인생은 그걸로 된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면, 겸손하게 큰 일을 했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뭐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거창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대. 이걸로 우리가, 아, 저 사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화평, 안위,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 일어난 일을 보세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일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뭐좀더 그렇게 살게 도와줄까? 위로해 줄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말 악한 세대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 이것이 정말 맞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방향이었다. 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위로를 언젠가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간다면. 근데 세상과 살면서 이런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면 사실 우리에겐 고통밖에 없어요. 왜냐, 심판이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복잡하고 분주하고 무언가를 큰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와 동행해라. 나와 함께 거닐자. 내 뜻대로 살아보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큰 것을 원하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